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에 대설주의보,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4.1도에 머무는 등 새 및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입산이 통제된 한라산에는 어리목에 22cm의 눈이 쌓였고 1100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산간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난기류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6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상청은 산지에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오겠고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다에는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 앞바다에 연구용으로 설치된 파력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파도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서 있던 파력발전기가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는 3m에 가까운 높은 물결이 연이어 몰아칩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 북서쪽 2.6km 해상에 설치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파력발전기가 침수됐습니다. 무게 1080톤에 가로 32m, 높이 9.5m의 부유식 발전기는 침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해상 상태는 안 좋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밀리거나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해경이 경비 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사고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수습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전기 안에 사람은 없지만 경유와 유압류 800여 리터가 채워져 있어 완전히 침수될 경우 기름이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감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해상에는 1,500톤 경비함정을 배치, 파출 장소에서는 해양오염 대비 해양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발전기를 고정하던 단 8개 가운데 일부가 강풍과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현장을 수습하고 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파와 함께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우편물 배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돼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 정지 우체국에서는 고객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급한 우편물은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차로 배달할 방침입니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뱃길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설령 제한으로 운항이 중단된 블루스타호를 대체 투입된 9,900톤급 카페리 여객선인 뉴스타호는 승객 700여 명과 차량 170여 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 출항하며 부산까지 운항시간은 12시간입니다. 제주 이주 열풍이 주춤해지면서 유입 인구가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순 유입 인구는 259명으로 지난 2013년 1월 106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 유입 인구도 8,796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에 제주도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준공 예정인 제주 테크노파크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에 수거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입고와 검사, 등급 분류와 출고 등 이력 관리에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이 투입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온라인 도박의 증가함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 제공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도박 참가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입건 수사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사이트 폐쇄 조치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자치경찰 3단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83명이 제주로 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63명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되고 나머지 인력은 주치자 응급센터와 112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 광역기동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 33명도 지구대와 파출소로 투입됩니다. 제주 지역 학교 대부분이 내년 1월에 졸업식을 엽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196곳 가운데 191개 학교가 다음 달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가운데 60여 개 학교는 졸업식과 함께 재학생들도 겨울방학을 시작합니다. 한편 제주시 함덕고는 어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졸업식을 열었고 덜억초 등 4개 학교는 내년 2월 1일에 졸업식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산 넙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산 활광어의 산지가는 1kg에 1,779원으로 지난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소비 부진과 횟감용 어종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